자, 이제 주차를 해볼게요. 네. 일단 여기 나가서 네. 후진 주차를 해볼 건데 이렇게 나가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왼쪽으로요? 네. 자, 이제 제가 대충 네. 어느 정도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기 지금 꽃가루 두 개 세워놓은 데가 네. 우리 주차칸이에요. 네. 그 옆에 만약에 차가 서 있다 생각하고 네. 그러면 자 보통 대부분 주차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자 왼쪽으로 붙이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갈 칸이 왼쪽이면 네. 왼쪽으로 붙이면서 가다가 가면서 오른쪽을 살짝 틀어서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꽁무니까 저 뒤 우리 주차 라인으로 향할 수 있게 네. 자 그러면 가면서 언제 꺾을 거냐면 자 우리 주차 칸을 지나기 전에 지나기 전 아무 때나 근데 자 중간 우리 주차 칸의 중간 있죠. 중간보다 그러니까 운전자 몸이 기준이 지금 하는 거는 중간보다 너무 미리 꺾어버리면 이 앞에 공간이 넓지 않아서 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간 이상 지나가면서 오른쪽으로 꺾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왼쪽으로 붙이면서 앞으로 나가보세요. 자 이제 풀어요. 똑바로 되게. 자 성질. 자 그럼 여기가 주차 칸이죠. 이 정도만 뛰면 돼요. 거리는 대략. 그러니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가다가 우리 주차 칸의 중간 있죠. 중간에 한번 어깨를 맞춰서 세워봐요. 중간쯤에 운전자 몸이 중간 네 이 정도 됐어요? 네. 자, 이 중간 이 정도부터 네. 저 꽃가루 있는 데 있죠? 네. 그 안에서부터 이제 왔다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틀 거예요. 네. 자, 그럼 가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틀면서 요 사이드 미러 있죠? 네. 오른쪽으로 틀면서 나가면서 핸들은 많이 틀어도 되고 조금만 틀어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핸들을 못해도 반 바퀴 이상 한 바퀴 정도는 돌려야 돼요. 자 돌리면서 저기 보면 우리 주차칸 있죠? 그게 우리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우리 차 차가 그 주차칸 중간 정도 가릴 때 서봐요. 그러니까 핸들을 지금부터 꺾어요. 가면서 꺾으면서 자 우리 차 끝에가 주차칸 중간 정도를 가릴 때쯤 서봐요. 중간 중간 꽃가루하고 꽃가루 사이 꽃가루 지금 가렸거든요. 더 가려야 되죠. 그러니까 꽃가루하고 꽃가루 사이 중간 정도까지 가게. 꽃가루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 맞아요? 잠깐만. 아니 자 뒤로 가보세요. 그대로 그대로 가보세요. 자 지금 꽃가루하고 꽃가루 사이가 어디쯤 되는지 모르세요? 꽃가루하고 꽃가루 사이. 아 저 두 개의 꽃가루 사이요. 양쪽에 있는 꽃가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주차칸이에요, 그게. 예, 예. 주차칸의 중간 정도. 우리 차 끝부분이 예. 주차칸의 중간 정도까지 예. 가리게끔 가서 쓸 거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지? 자, 여기 거울로 보이죠? 예. 거울로 보면 이 거울을 봐보세요. 예. 거울로 예. 자, 이 꽃가루하고 예. 아 여기에 네네 주간이 차에 네. 차에 네. 끝부분 보여요? 네 사이드 미러로 네 우리 차의 중간 끝부분이 네. 그 중간 정도까지 왔을 때 네 끝부분의 중간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들어갈 주차칸 네. 중간 정도까지 왔을 때 네 이해 가세요? 네 자 네. 그러면 좀 더 나가야죠? 네 핸들은 왜 푸세요? 핸들 지금 자동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않게 잡아줘야지. 네. 그럼 돌릴 의미가 없잖아. 네. 이 정도는 중간 꼭 차 꽁무니 그 중간 정도 와보니 지금이 중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더 가야 되나요? 중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선생님? 좀 더 가야 되나? 제가 중간에 서 있어 볼게요. 네. 예, 맞아요. 중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그 중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뭐 중간을 좀 더 가려도 되고 덜 가려도 돼요. 네. 근데 자, 더 가리게 되면 예. 핸들을 원위치 일제로 해놓고 뒤로 들어가면서 돌릴 거고 예. 만약에 조금 덜 갔다 예.
그러니까 저쪽 첫 번째 꽃갈만 살짝 가렸다. 예. 그러면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어서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거 차이예요. 네. 자, 이제 후진 넣고. 예. 자, 됐죠? 예. 자, 이제 지금 아까 꺾었던 오른쪽으로 꺾었던 걸 이제 왼쪽으로 이제 많이 꺾어주세요. 아니, 일자로만 해놔요. 일자로만.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왼쪽으로 이제 꺾어 들어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왼쪽으로 돌리면서 가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건 그 왼쪽에 꽃갈이 예. 닿는지 안 닿는지 그걸 조정하면서 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돌려야 돼, 핸들은. 예. 자, 해보세요. 천천히. 지금도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자, 지금 안 돌리면 꽃갈이랑 가까워져야 돼요. 예. 걔가 만약에 멀면, 예. 자, 우리 차는 오른쪽 꽃갈 쪽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그 왼쪽 꽃갈하고 가까워지게 해야 돼요. 가까워지게. 그러면 왼쪽으로 돌려야지 가까워지겠죠. 예. 자, 이때 많이 돌려야 될지 조금 돌려야 될지는, 예. 자, 거리가 넓으면 많이 돌리세요. 예. 왼쪽 꽃갈하고, 예. 거리가 좁으면 조금만 돌려도 되고요. 근데 한쪽 꽃갈은 안 보이는 거 맞죠? 네, 한쪽 꽃갈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이쪽 꽃갈이 너무 떨어져 보이는. 그죠? 네. 떨어져 보이죠. 네. 자, 그럼 어느 쪽 꽃갈로 움직일까요? 우리 차가 지금. 저쪽 꽃갈. 여기 봐봐 이제. 저기 꽃갈 보이죠? 예, 보이네. 이제 이쪽 볼 생각은 못했지. 이제 보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일단 얘를 좁게 가면 쟤는 안 닿아요. 예. 근데 얘가 넓어지면 저쪽으로 닿아요. 예. 그러니까 좀만 더 밟아봐. 예.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얘를 좁게 가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얘도 보면서 양쪽 간격을 맞추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양쪽 다 보이니까. 네. 이때 자, 이제 똑바로 대면 쓸 거예요. 똑바로. 아니, 핸들 만지지 말고. 네. 자, 똑바로 대면 서보세요. 그 선을 보고 서도 되고, 아니면 정면을 봐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선을 보든가, 11자가 되게 하든가, 정면이 우리가 수직이 되게 하든가. 앞을 볼게요. 앞을 보세요. 네. 자, 수직이 되면 서보세요. 조금 더 가가지고, 수직이 된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핸들을 여기서 일자로 해주세요. 한 바퀴 반. 됐죠? 네. 자, 이제 양쪽 간격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그대로 마지막에 후방 카메라 보고 그대로 들어가면 주차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개념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이제 위치를 모르는 거지. 예, 네, 위치. 지금,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정지. 네. 우리가 하는 방법은, 네. 자, 이 꽁무니를, 우리 차 꽁무니를 우리 주차칸 안으로 넣기 위한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러면 넣으면서, 자, 일단 한쪽을 보면서 붙어서 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나가보세요. 다시 뒤 놓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나가봐요. 오른쪽으로.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차가 있어야지 오른쪽으로 내 어깨선만큼 해서 나가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됐어요. 이제 네. 후진으로 다시 절로 뺄 거예요. 네. 후진으로 저쪽으로.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죠. 네. 이쪽이니까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다 돌렸구나. 가운데. 아니. 일자로 맞출 거라고. 저기 안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놔봐요. 그냥 네. 떼어봐요. 네. 네, 그냥 놔보세요. 네. 우리가 주차할 때 이렇게 안 들어가요. 실제로 저 뒤에서, 아니, 다 계속 가세요. 네. 가면서 들어가지, 앞으로 가면서. 어? 네. 계속 가보세요. 네. 스톱. 네. 됐어. 자, 이제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붙이면서. 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면서 가다가. 네. 자, 이제 우리 주차칸. 네. 꽃갈하고 꽃갈 사이가 우리 주차칸이에요. 네. 그럼 주차칸 중간 이상 지나면서부터 핸들을 이제는 왼쪽으로 꺾어야 돼. 반대 이쪽으로 될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쪽 사이드 미러로 우리 주차칸이 반 정도 가리면 서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 주차칸이죠? 네. 네. 중간 이상 지나면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나가세요. 저 중간이 안 보이지, 꽃갈이? 아, 여기 보인다. 자, 꽃갈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저기 멀리 보면 되잖아요. 멀리. 네. 저 멀리 우리 칸의 중간 정도. 지나죠? 네. 자, 이제 가면서 꺾어야 돼. 왼쪽으로. 중간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해요. 저거는. 네. 됐어요? 네. 자, 이제 후진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까지 꺾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거니까. 예. 우리가 왼쪽으로 꺾은 건 약간 각도를 만들기 위한 거고, 예. 이젠 들어갈 거예요. 예.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꽃가락하고 가깝게 가면 왼쪽이 안 될 거예요. 만약 가다가 잘 모르겠으면 양쪽을 같이 봐요. 네. 어, 양쪽을 같이 보면서. 그렇지. 양쪽 다 보이죠? 예. 그럼 일단 꽃무늬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들어가면서, 예. 자, 똑바로 될 때 쓸 거예요. 이쪽이 좀 가깝네. 똑바로. 그건 이제 수정할 거예요. 예. 똑바로 된 것 같기도 됐어요? 이제 예. 원위치. 하나. 네. 자, 근데 지금 오른쪽이 되게 가깝고 왼쪽은 넓죠? 예. 자, 이때, 여기서 들어가면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네. 핸들을 지금 왼쪽으로 틀면서 저 왼쪽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이 되게 가까우니까 잘못하면 접촉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이때는 앞으로 좀 나갔다가 후진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드라이브 놓고 네. 그대로 앞으로 나가서 핸들 돌리지 말고 네. 자 앞으로 좀 주차 라인을 완전히 빠져나가게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후진 자 어느 쪽으로 붙일 거예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왼쪽으로 자 우리가 이제 핸들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한 손으로 예. 자, 왼손으로 가운데를 잡아봐요 위에 예. 그렇지 그래서 얘가 예. 자 왼쪽으로 붙일 거죠 예. 그럼 내가 돌릴 수 있는 만큼 이만큼만 예. 그럼 반바퀴 정도 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고 뒤를 붙이는 거예요 이때도 양쪽 같이 보면서 간격을 확인하면서 예. 그대로 후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가 왼쪽으로 붙을 거예요 완만하게 그럼 예. 오른쪽은 벌어질 거예요 오른쪽은 예. 자, 그래서 내가 얼만큼 갈 건지를 양쪽을 보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아? 네. 좋아, 그럼 이거를, 네. 자, 이제 뒤에는 들어갔으니까 앞에가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얘 이 꺾은 거를 반대로 돌릴 수 있는 만큼, 이 정도. 네. 자, 이렇게 잡아요. 아니, 아니, 걔가 잡고 있으라고, 얘가. 얘가 잡고 있으라고. 다시 가운데 잡아봐. 네. 자, 얘가, 예. 자, 아까 이만큼 돌렸죠? 예. 얘 손 떼지 마세요. 예. 자, 반대로 이만큼 돌리라고. 잡고 있으라고, 예. 그대로. 예. 그래서 나중에 원위치 하면 여기까지만 놓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꺾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11자. 앞에 정면을 보든가 옆에 보든가 정면 똑바로 되면 쓸 거예요. 예.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원위치 가운데로 딱 놓는 거 그렇지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오른쪽에 붙었던 게 약간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폭을 수정할 땐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럼 폭 수정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왼쪽으로 한번 붙여보세요 앞으로 나갔다가 네. 자, 폭 수정하는 거 왼쪽으로 붙여보세요 왼쪽으로. 아, 나갈 땐 돌리지 마시고 네. 나갈 땐 그냥 나가세요 네. 나갈 때 돌리면 핸들 헷갈려요 또 네. 자 스톱 네. 이제 후진 예. 자 아까처럼 해보세요 한번. 지금 일자로 됐는데 선생님 아, 저, 다시 제가 금방 왼쪽으로 붙인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지금 왼쪽으로 붙이는 연습을 해볼 거라고요 네네네. 잠깐 아까처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 잡고서 이렇게 그렇지 예. 그걸 해보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차 폭을 조정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미세하게 더 붙여도 돼요. 완전히 붙여보세요. 그냥 완전히. 뒤쪽이 완전히 붙게. 붙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앞에가 이제 뒤에가 붙었으니까 앞에가 붙어야 되니까. 됐어요. 이제 그대로 이제 11자가 되면 쓰는 거예요. 똑바로 되면. 이때 옆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같이 보는 게 좋아요. 됐어요? 조금만 더 와야 되거든요. 예. 됐어요. 이제 예. 원위치. 됐어. 예. 그러면 이제 똑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붙인 거예요. 아. 자, 이번엔 나갔다가 예. 저쪽으로 한번 붙여봐봐요. 저 오른쪽으로. 네. 지금 이게 차폭을 수정하는 거예요. 네. 꽁무니는 들어갔는데 어느 한쪽으로 붙었을 때. 스톱. 네. 자, 이제 후진 넣고. 자, 오른쪽으로 이제 해보세요.
그렇지. 이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꺾어야겠죠? 네. 자, 그럼 이쪽으로 붙고 저쪽은 벌어질 거예요. 네. 벌어지죠? 네. 자, 이쪽에 이쪽을 더 붙여보는 거예요. 네. 더 붙여보고. 그 다음에. 11자 될. 그렇지. 될 때까지. 됐어요? 네. 요렇게 체폭을 수정하면 돼. 아. 이해 가세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자, 이렇게 가서 꺾은 다음에 들어오면서 꽁무니가 들어왔는데, 네. 어, 한쪽으로 쏠렸어. 네. 그럼 거기서 다시 나갔다가 폭 수정해서 다시 들어오면 끝. 네. 자, 요거를 이제 혼자 해볼게요, 한번. 네. 어? 네. 자, 가볼게요. 네. 자, 드라이브 놓고. 자, 이제 여기를 본인이 혼자서 하는 거예요. 네. 자, 해보세요, 한번. 다 넣어가지고 하는 거 맞죠? 꽁무니 네. 다 들어가서 하는 네. 거? 네. 잠깐만. 자, 지금 뭐 하나를 빼먹었어요. 이 사선으로 가야 되는 거. 어, 사선으로 안 틀고 그냥 계속 앞으로만 왔어요. 아, 잠깐 그 후진할게요. 네. 제가 언제 사선으로 틀려고 그랬죠? 꽃갈 중간. 그래. 근데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가서. 네. 어, 나도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좀 정지. 예. 어,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해보세요. 예. 어. 어느 정도 익히고 해야 돼요. 예. 기본 방식이거든요, 이게. 지금부터 핸들 틀어도 되죠? 네. 꽃갈이 중간.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이제 처음에는 중간... 어, 정확한 요령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예. 공식을 좀 기억해서 네.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중간 해서 내가 이쪽으로 올 거니까 이쪽으로 놓고 붙이고 왜? 잠깐만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해보세요. 자, 근데 걔가 부닥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아까 부닥칠 것 같을 때 네. 더 이렇게 겹치게 하지 말고 네. 원위치를 하고서 뒤로 갔으면 됐어요. 원위치를.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지 왜 이쪽으로 가는 거 맞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 자 왼쪽으로 꺾으면 네. 이제 움직여 보세요. 저 꽃갈이 가리지 않아요? 가려요. 가리면 안 돼요 걔가. 안 돼요? 자 양쪽 가리게 가리면 안 돼요. 네. 가리지 않게 들어가야 돼요. 걔가 가린다는 건 그 옆에 차 있는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좀 벌어진다. 웃긴 게 꽃갈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나는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요? 그쪽 주차 라인으로 안 가고 저쪽 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금 봐봐요 거울을.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네요.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자 후진 넣고 뒤로 네. 갈게요. 뒤로 갈게요. 후진 넣고 여기서 사선을 네.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네. 어. 여기서 꽃무늬가 중간 꽃갈과 꽃갈 사이를 근데 중간 정치 네. 이러면 네. 지금도 꽃갈 두 개 다 보이죠? 네. 우리 저기까지 나가야 돼. 그게 가리려면 그러니까 핸들을 네. 지금 거의 안 돌리세요.
핸들을 안 돌리고 계속 앞으로만 나가니까 네. 그러면 그 꽃갈이 가리려면 우린 저기 앞에까지 나가야 그게 가린다고. 아... 핸들을 좀 많이 돌려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브레이크 떼어보세요. 네. 브레이크 떼어보세요. 핸들 놓고. 그러니까 저거를 이해하셔야 돼. 우리 차를 네. 자 꽁무니를 이쪽으로 향하게 하려면 네. 자 봐봐요. 네. 자, 이게 우리 차 이게 주차 라인이야.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왔죠. 네. 자 와서 자 꺾는데 여기서 만약에 네. 조금만 틀면 계속 이렇게 나가요. 네. 이렇게 나가면서 자 얘가 반 정도 가릴 때까지 네. 가려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아 너무 멀리 나가는 네, 거지.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봐봐. 네. 여기쯤 왔을 때 자 네. 꺾었어 많이. 네. 핸들을 많이 꺾으면 이렇게 꺾이겠죠. 네. 그럼 벌써 이 정도만 가도 여기가 가린단 말이야 반이. 근데 지금 핸들 너무 조금만 돌리고 계속 앞으로만 가니까 네. 완만하게 가니까 그거를 안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많이 돌려보세요. 끝까지 네. 꺾어도 되니까. 네. 벌써 꺾어요? 핸들을 언제부터 꺾으라 그랬어요? 핸들을 언제부터 꺾으라 그랬어요? 중간. 지금 중간 안 넘었잖아, 네. 아직. 중간 되면 꺾기 시작해. 너무 일찍 꺾으면 뒤로 가보세요. 네. 자, 내가 네. 여기도 가기 전에 벌써 꺾어버리면 네. 자,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기 앞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꺾어버리면 네.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꽁무니가 가려요. 네. 근데 저쪽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리가. 이렇게 넓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언제부터 꺾으라 그랬어요? 중간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이해했어요, 선생님. 야, 이해는 했는데 선생님. 근데 예. 저기 뭐지? 여기서 우리 차 꽁무니에 꽃갈 중간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보이지. 그럼 나는 어떤 게? 어떤 게 안 보여요? 아니요.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할 수 있어. 네, 좀 답답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네. 혼자서 머릿속으로 터득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네.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 하다 보면 예, 네. 네,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느껴야 돼요. 뭐요? 이쪽이 좀 닿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차 보내놓고 할게요. 좀 떨어지게 하고 핸들 꺾지 말라고 그랬지. 꺾지 말고 지금 이쪽으로 벌어진다. 지금 생각을 해야 돼. 뒤 놓고 아 잠깐만. 솔직히 이쪽이 가까운데 선생님 한 번만 힌트를 주세요. 이쪽이 가까워요. 자. 네. 그러니까 일단 저쪽이 가깝죠. 네. 저쪽을 벌려야 돼요. 네. 네. 그러면 후진으로 만약 앞으로 갈 거면 네.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요? 앞으로 갈 거면 네.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세요. 네. 끝까지 돌렸죠? 앞으로 네. 가봐요. 그럼 네. 벌어질 거예요. 네. 자 벌어졌죠? 네. 자 이렇게 벌리면 돼요. 후진으로 갈 거면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뒤로 가면 벌어져요. 자 일단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뒤에 지금 사이드미러 상으로 우리 차 뒤에가 보이죠. 자 걔가 우리 차가 꽃갈이랑 겹치면 안 돼요 절대. 예예예. 겹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좁게 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걔를 벌려주려면 핸들을 아까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 안 돼요.
핸들을 지금 계속 돌리면서 자꾸 그쪽으로 꺾으니까 꽃갈이 지금 그쪽으로 가는 우리 차가.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핸들을 계속 그쪽으로 꺾고 있어요. 꽃갈 쪽으로. 아. 그러니까 거울상으로 봤을 때 예. 왼쪽에 있죠, 꽃갈이. 예. 근데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꽃갈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차는. 네.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보세요, 또. 자,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예. 자, 이제 들어가는데 가봐봐요. 조금만. 좁아지죠? 네. 자, 그럼 더 이상 좁아지지 않게 핸들을 원위치를 해줘야 돼요. 일자로. 됐어. 네. 지금 꺾인 거를 일자로 해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뒤로 가면 꽃갈을 안 넘어가요. 그럼... 뒤에만 들어가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죠? 네. 자, 이제 꺾어요. 다시. 왼쪽으로 꺾죠. 그렇지. 왼쪽으로 꺾어요. 그럼 왼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우리가. 네. 꽃갈을 지나서 왼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자, 이제 꺾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꽃갈하고 겹치지가 않지.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른쪽도 봐주고 어. 닿나? 이제 네. 이 정도만 오면 얘는 안 닿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오른쪽이 닿나 보고 안 닿죠? 네. 자, 이제 11자 맞추면 돼요. 아, 선생님 너무 쉬운데 엄청 안 되네. 바보 같지? 아, 자책을 하게 되네요. 이해력이 떨어지고. 자, 11자 됐어요? 조금 이쪽으로 더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나가세요. 네. 됐어요? 네. 어, 이제 원위치. 네. 한 바퀴 반이에요, 원위치가. 됐어. 이제 양쪽 네. 간격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들어가면 돼요. 아, 어, 잠깐만, 나 혼자 해볼게요. 근데 어. 처음에 선생님, 이게, 네. 이게 차가 있잖아요. 네. 이 꽃갈 사이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직진했다가 중간 부분에서 이쪽으로 사선으로 틀으라고 그랬죠. 네. 그러고 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가서 네. 이렇게 가서 네. 이 꽁무니를 이쪽으로 향하게.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꺾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어요? 네. 자 브레이크 떼어보세요. 자, 제가 다시 만들어줄게요. 예. 네. 혼자 한다고요? 혼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 혼자 할 줄 알아야죠. 자 브레이크 떼어보세요.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번에 혼자 못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아.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자고? 이거 네. 지금 이해 못하신 상태로 이거 100날 연습해도 안 돼요. 그럼요. 이해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럼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그러니까 외우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 내가 아직 후진 방향도 모르고 핸들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예. 그냥 일단 공식을 외우세요. 예.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예. 자, 제가 공식 다시 얘기 드릴게요. 예. 자, 브레이크 띄고 나가보세요. 우리 주차칸 여기죠? 예. 자, 주차칸에 중간이 지나면 핸들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을 거예요. 중간이 지나면. 예. 지나죠, 어깨가. 예. 이제 핸들 끝까지 꺾어요. 가면서. 가면서. 어, 끝까지 꺾어요. 예. 꺾었죠? 예. 자, 이제 우리 중간이 가리면서요. 주차칸에. 꽃갈하고 꽃갈 중간 정도. 스톱. 네. 됐죠? 네. 후진. 후진. 자, 이제 뒤로 절로 들어갈 거죠? 네. 자, 이제 왼쪽으로 끝까지 꺾어요. 들어가는 쪽으로. 끝까지. 네. 끝까지.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꽃갈 쪽으로 붙여서 가는 거예요. 네. 자, 가보세요. 자, 달 것 같으면 쓰세요. 네. 안 닿으면 그냥 들어갈게요. 네. 안 닿아요. 안 닿으면 이쪽 안 닿죠? 네. 자, 11자 되면 쓰세요. 똑바로 되게. 자, 아니, 핸들 풀지 말고 똑바로 네. 되면 쓰세요. 네. 썼어요? 네. 썼어요? 예. 자, 원위치. 한 바퀴 반. 끝까지 꺾었으니까. 반대로. 됐죠? 예. 자, 근데 어느 쪽이 좁아요? 이쪽이 좁아요. 그러면 나갔다가, 자, 폭수정. 앞으로 나갔다가 이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나갔다가, 아까 알려준 대로, 이게 잡고서, 네. 후진 넣고, 예. 자, 이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쪽 벌리고. 예. 그러니까 뒤에 붙이고 앞에 붙이고 조금 됐고 아니 더 가야 돼 너무 넓잖아 아직 좁잖아요 더 가도 될 것 같아 네 됐죠? 네 됐어 이제 반대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똑바로 될 때까지만 네 됐어요 이제 원위치 그리고 들어가면 끝.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보고 저 뒤에까지. 예. 보도블록 있죠? 예. 거기까지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예. 스톱. 알겠죠? 예. 이제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외웠어요? 예. 자, 브레이크 떼어보세요. 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본인이. 예. 어, 일단은 이 기본 공식을 외워놓은 상태에서 자, 브레이크 떼고. 네.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꺾어서 가는지,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얘기 진짜 안 할게요. 네. 자, 혼자서 무조건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네. 자, 출발. 알려줘요? 아, 잠깐만. 기억을 해야 되나? 예. 자, 이제 여기까지 왔죠? 예. 이제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들어가면 돼요. 맞아. 아, 바보다. 됐죠? 예. 자,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너무 좁아질 것 같으면 서야 돼요. 예. 아, 이제 좁아지죠? 예. 자, 그럼 핸들을 여기서 원위치로 해주는 거예요. 한 바퀴 반. 일자로 해주고, 예. 그렇지. 그냥 뒤로 일자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안 좁아진다고. 예. 그래, 일자로 쭉 들어가요. 예. 그럼 뒷바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싶으면, 예. 다시 스톱. 예. 왼쪽으로 또 꺾는 거야. 왼쪽으로요? 어, 예. 그쪽으로 들어갈 거잖아. 예. 지금 봐봐,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돼? 왼쪽 끝까지 꺾어야지. 예. 끝까지. 끝까지. 예. 어, 그래야 절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자, 이제 들어가죠? 예. 자, 그럼 이제 똑바로만 되면 쓰면 돼요. 이게 다야. 아, 됐어. 예. 원위치. 예.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자, 이제 간격이 어때? 이쪽이 좀 넓어 보이는데. 자, 그럼 이제 이건 본인이 할 수 있죠? 예. 이건 이제 본인이 해봐요. 폭수정은. 나가서. 이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해했어요, 선생님. 네. 원위치 하고 뒤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유. 아, 선생님 죄송해요. 답답하게 해드려서. 잘하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예. 이게 이제 개인 차이겠죠? 예. 빨리 이해하고 그런데. 빨리 하시는 분이 있고. 예.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갭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알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알았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예. 자, 브레이크 뛰고. 예. 이제 이제는 좀 아는 것 같아. 예. 아까 힌트를 주셔가지고. 뭐라고 힌트를 줘 내가? 오른쪽으로 꺾으라는 걸. 아, 그거는 공식이라니까 힌트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걸 외우면 된다니까요. 네네. 자, 해보세요. 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고. 아, 잠깐.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꺾어서 왼쪽. 그러니까 아까는 뭐 지금은 뭐가 잘못됐냐면 예. 이렇게 가다가 그 왼쪽 꼬깔이 가까워졌었죠. 예. 그럼 그때 핸들을 원위치하고 뒤로 조금 뺀 다음에 다시 꺾으면 되는데 예. 뒤 똑바로 안 하고 안 빼고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뒤로 갔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지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지금 뭘 했는지. 되돌아올 수 없는 방이 되어버렸네. 잠깐만. 여기서 지금?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거면 여기서 알려줘요? 여기서 알려줘?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틀린 거 거기서 틀렸다고.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가 좁아지는데 네. 거기서 원위치를 하고 일제로 뒤로 뺐어야 되는데 네. 반대로 끝까지 꺾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완전히 꺾어진 거야.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또 반대로 꺾고 또 뒤로 가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완전 차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네. 다시 한 번만. 자. 브레이크 뜨고 핸들 놔서 이거 내가. 아. 시간이 없는데 이제. 네. 어 이거 내가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그냥 딱 좋게 하려 그랬는데. 네. 자꾸 거기서 까먹어요. 내가 얘기해주면 그냥 네. 해요.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어. 네. 자, 기억을 하세요. 네. 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주차는. 진짜로. 이게 뭐 알려드린다고 해서 한 번에 딱 이 주차를 한다. 이거. 그건 힘들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렸죠. 여기서. 자, 또 까먹었어. 얼로 들어갈 거예요. 왼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꺾어야지, 예, 끝까지. 예. 지금 아. 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그래. 자, 근데 좁아지죠? 예. 그럼 스톱. 한 바퀴. 원위치. 예. 한 바퀴 반을 풀고 예. 일자로 들어가시라고. 네, 네. 일자로. 그래. 그럼 저 뒤에가 들어가잖아, 지금 안으로. 네. 자,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예. 자, 이제 꺾으라고, 다시. 얼로 걸 거예요, 우리가. 왼쪽으로. 그러니까 걸어요. 왼쪽으로 꺾어야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은 여기서 보여. 사이드미러에서 내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내 뒤를 생각하면 돼요. 자, 오른쪽도 닿나 보고. 안 되죠? 예. 그냥 들어가세요. 핸들 풀지 말고. 여기서 에이. 풀면 안 돼. 예. 그냥 똑바로 되면 서야죠, 그냥. 아, 이제 보인다. 스톱. 이제 수정할게요. 예, 네, 수정하세요. 원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원위치. 한 바퀴 반. 그렇지. 그러고 나서 수정을 해야죠. 아니, 쭉 나가세요, 그냥. 에이. 어, 됐어, 스톱. 에이. 이제 후진을 한 다음에, 지금 막, 마음만 급해, 막 핸들만 꺾으려고, 에이. 쓰고, 후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조정을 하라고. 양쪽을 같이 보세요, 양쪽. 양쪽 간격을 같이 확인하면서 들어가야죠. 또 이상하게 한다. 한 바퀴 반 돌렸는데 여기서. 아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네. 여기 잡고 이거 네. 왜 잡는 거라 그랬어? 자 네. 가운데 잡아봐요. 네. 이거 왜 잡는다 그랬어요? 한 바퀴. 기준점이라 네, 그랬잖아요. 기준점. 이만큼 꺾었죠? 네. 뒤에 붙이고 네. 이만큼 꺾어서 네. 됐죠? 네. 그 원위치만 놓으면 된다니까? 네.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려버리면 안 되고. 네.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알겠어요. 지금 뭐 실수한지 알겠어요? 네네. 네. 그냥 지금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어, 그냥 네. 아, 야, 네, 네. 그래놓고 다음에 또 하면 또 이걸 실수한다고. 내가 왜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안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실수하는 걸 똑같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러는 거야. 실수, 그러니까 잘못된 걸 계속 하다 보면, 잘못한 걸 계속 하다 보면 정립이 안 돼요, 내가. 네. 그래서 주차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런 그래서 제대로 된 걸 빨리 내가 정확하게 해야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응용이 되면서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좋아.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주차는 네. 지금 제가 공식을 뭐 이걸 알려주고 저걸 알려줘도 아직 그 이제 그 요령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공식을 좀 대입하고 그거 계속 해보세요. 네. 해보다가 내가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 실수하는 지점이나 그런 데를 빨리 생각해서 그걸 고쳐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1시간, 네. 2시간 해도 못해요. 좋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피 놓고. 네.